어, 12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에, 사람들이 12월 20일하면 잘 모를 거예요. 25일이 성탄절인 건 아는데 12월 20일을 잘 모를 겁니다. 그 날이 사실은 세계 어린이 날입니다. <laughs> 단지 우리나라만 에,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5월달에 이렇게 어린이날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12월 20날 보다는 5월달이 어떤 그 절기적으로 볼땐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이기도 하고 막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는 이때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오늘은 그런 절기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든 어린이날로 보내는 날입니다 전 세계 아마 중에서 5월달이 어린이날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어뭐 아이들 장난감 사주고 뭐 같이 맛있는 데 가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이 늘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이들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키워야 할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인간에게만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린 날에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마음에다 새겨 줘라. 여러분, 마음에다 새겨 준다는 말은 예, 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라 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24예요.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또 잠잘 때, 길을 걸을 때, 집을 드나들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점 타면 이제 책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인간을 동물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는 식으로 인간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인간은 사실은 어 그냥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동물 수준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을뭐 죽이고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요. 그때부터 인간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이해되도록 해야 돼.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타인의 존엄성도 알게 되고. 우리나라가요, 청소년 자살 1위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요? 과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보다 먹는 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무 나라가 전쟁 중에 어떤 그런 위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쩌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삶의 어떤 그 환경은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막 k 컬처라그 해요 K-문화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막 동경에 맞이하는데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쉽게 자살을 할까요? 어, 제가 그 봐도 아이들이 의지가 정말 약하다라는 걸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반드시 뭐냐면요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그 가치성이 본질적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지 않나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뭐 좀만 힘들고 그러면 우리를 입버름처럼 하는 얘기 있어요 막 죽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우리도 뭐 그런 어릴 때 그러겠지만, 부모님들테 협박을 들으잖아요. 나 죽을래? 그러잖아요. 뭐막 그런 거를, 뭐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막 써요, 아무 데나. 인간이 졸음이라는 것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화난다고 막, 나 죽겠다고, 그리고 뭐. 나 죽어볼래? 막 이러고. 나 <laughs> 죽을래? 막 이러고. 우리는 뭐 생명 가지고 장난을 치는 민족이에요. 이게요, 보이지 않게 서서히 각인된 것 같아.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러면, 아, 나 죽고 싶어. 이 단어가 사람을, 이게, 그 생각을 확 사로잡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죽었다고 안 했어요. 잠들었다고 그랬지. 그리고, 나인성 과부, 자녀가 죽었을 때도, 야, 난 깨러 간다, 잠을 깨러 간다, 이랬지, 죽었다, 이런 말안 썼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부활이어 생명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막구써요왜 그럴까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거 이거 심어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지상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가를 알려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라? 마음에다가 새겨줘라 새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런 생각이 다 지워져버렸어요 다른 건다 DNA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돈 좋아하고 이런 거다 DNA에 새겨져 있어요. <laughs> 그죠? 조금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이거 다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DNA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볼때 지워져 있어요. 사단이 지워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새겨줘야 된다. 아멘. 그죠 이거를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이 신명기를 언제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약길을 갈때한 말이거든요. 광약길을 걸어갈 때 광약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립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단 광약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일단 참 고달픈 삶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광약길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가는 살아가는 길 중에 참 고달파 애들 고달픕니다. 공부해야지 시험 봐야지. 고달파요 인간관계 해야지. 아이들 맨날 그 친구 신경 써야지. 그죠? 렇 그, 난 아이들 불쌍하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면 그 좁은 학교실에다가 하루 종일 가다 놓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지, 그게. 애들은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동네, 동서남북으로 풀밭에서 들판에서. 그걸 그냥 그 딱딱한 의자 안처럼 하루 종일 앉아 놓고 책만 보러 가니까 애들이 미칠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안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광약길,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그때 준 말씀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속으면 저 가난에 정복의 축복은 맛도 못볼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속아버리는 거라. 덥다서 고 배고프다서 고 속상하다서 고 화난다서 고 그러면 가난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으로 이 고달픈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여러분, 막, 돈 가지고 있다고 인생을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짜 힘이지. 이 힘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를요, 내면의 힘이라고 하고, 영적인 힘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힘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날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이 영적 비밀을 알도록 해줘라. 그래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리 앞으로 아이들이 뭐 장난감 가지고 인생 어려움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지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용돈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자그 에버랜드 갔다 온다고 인생에 그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얻느냐? 영적 세계를 알을 때 그걸 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속고, 어렵다고 속고. 그러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맛도 못 보고 그냥 고달픈 인생길 을 걷다가 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속이니까요. 속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자녀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때그 사랑의 개념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가파의 사랑은 다 잊어버린 인간적인 사랑을, 육신적인 사랑만 사랑인 줄 안다고요. 그건 저 까치도 해요, 까치도. 제가 보니까 까치가요, 그,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정말 재밌대. 까치가 그 사슴 똥꼬에 흰 털이 있는데, 그걸 계속 뜯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뜯어가지고, 자기, 그, 어, 까치집을 짓는데, 거기다 깔려고. 그게, 이제, 그, 그게 이제, 깔면 그 폭신폭신하죠. 그리고 거기다 새끼 낳는 거예요, 이제. 참 신기하더라고. 그 폭신한 거 어떻게 알고. 그 새끼로 해서 계속 그 뜯은, 그니까 막 사슴이 막 귀찮아가지고, 막, 그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뜯어요. 그 털이, 거기질 제일 부드럽대요. 또그 똥꼬 털이. 그걸 뜯어가지고. 그래도 그 만드는 거에 고다가 뭘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까치도 해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그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한다니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푹신한 데 재우고 싶고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을 줘야지. 우리가 그거 주고 난다 줬다 하고 있으면 까치가 뭐라 고 비웃어요. 너는 그런 똥꺼터를 뽑아본 적이 나있냐이러 면서 <laughs> 까치가 우리를 비웃는 데니까. 그건 본능인 거지 본능,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을 줄수 있어야 된다. 뭘 주라?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 줘라.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는 말과 치라는 말이 두번 나오거든. 이렇게 이제 두 단어가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먹이란 말은 뭐예요? 먹이란 말은요 양식을 먹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각인시키주라는 걸때 먹이라 이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말씀을 넣주라 이런 말이에요. 치라는 말은 뭐예요? 치라는 말은 돌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지키라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말은 뭐예요? 야생 동물로부터 위험한 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할때 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어린 후대를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고요. 사단으로부터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라. 이게 우리가 할 양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호를 해주는가. 평생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분별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위기인지 알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 어떤 건지 그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양육의 방법 아니겠어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만 돈을 관리할 힘도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돈 좋아하는 건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하는 건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돌 잘못하면 독이 돼요 돌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친다라는 의미예요. 사단은요 인간의가 약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그 평생 거기에 노예처럼 붙잡혀 살다 가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램넌트를 그리고 먹이고 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후대를 왜 먹이고 치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위기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위기를 누가 막았냐? 물론 우리도 막아야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그 일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후, 후대인 요수와 갈렙 세우는데 정말 어떠면서 집중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바울도 디모델을 키우는데 집중을 한 거예요. 우리도 후대를 키워야 돼. 시대 지향 막을 주역으로. 다가올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키워야 됩니다. 말씀 먹여야 되고, 분별을 능력을 갖게 해줘야 돼.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무엇보다도 정확히 볼수 있는 눈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멘이죠? 예. 왜냐면요. 이게, 우리는 사단에게서 무관심할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세계를 안 알려주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성실해 살았고 최선을 다해 어느 날그 존재를 모르면 그 존재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흑암의 존재를 알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언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 우리는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창세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영적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미 하늘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고통과 저주와 깊은 아주 직결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이렇게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 역사는 영이 뭐겠어요? 그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단의 존재가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때이 공중은요, 이게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원어는. 에어입니다, 에어. 공기 중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감지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삶 전체에 호흡하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자, 멀리 하늘 공중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에어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렇게 설명되고, 언어는요, 공기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 비밀을 말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자,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유사해요.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 이렇게 21절을 볼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야. 예수님이 이제 친척이 있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친척들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표이 재밌어요 그를 미쳤다 했다 이야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미쳤어 <laughs> 왜 미쳤다고 할까요? 아, 이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그 집안을 잘 알잖아요 근데 이놈이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지지나 할 것이지. 주르고 돌아다니고 있고, 뭐 희한한 말이나 하여어 저거 미쳤구만. 저거 완전히 맛이 간 놈이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미쳤다고 보여진다는 거 미쳤다고. 혹시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요? 어유 교회 미쳤어. 저것들.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교회 개, 주일날 교회 나가면 뭐란 자료? 그, 표현,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기 무슨, 병자. 아, 병자라고 하더라고, 병자. 기독교 병자. 불교 병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요그 사람들이 정상인이 볼 때는 병자라고 하고, 병 들은 애들. 좀 심하면 이제 미친놈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도 사실 미친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만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다니까. 그 다음에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발세부를 불러들여 귀신을 쫓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종교라는 종교가 뭐냐면요. 엄밀하게 하면 종교는 육신적인 것을 위한 영적인 걸불러들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영적인 걸불러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종교거든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미치게 보이거나, 아이고, 귀신 불러들여서 하는 짓이구만. 이렇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날도 현장이 비슷합니다. 분명히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하면 미쳤다고 그래. 여러분, 영적인 사건들, 흑암의 역사들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분명히 그런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지. 아, 막 귀신 들어서 그뭐 귀신 불러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어. 그걸 어떻게 해결할 해결 방법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창세전부터 이미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고 이건 문화를 타고 여기 깊숙이 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완벽하게 영적으로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우리 후대들이 알수있겠느냐하는 거예요. 어디서로 이 가르치냐? 아무 데서 안 가르칩니다. 학교 가면 배우겠어요. 책에서 보겠어요. 교회 위에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교회에는 이것을 알릴 곳이 없다 이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냐면요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공부 왜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꼭, 이렇게 숫, 뭐, 1, 2, 3, 4, 도하기 빼기, 뭐, 이런 거왜 아래?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인생 살다 보면 그것을 동원해야 풀릴 일이 많아요. 돈 거래부터 해서 <laughs>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이럴 때다그 계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다, 누가 가져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 문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을왜 알아야 됩니까? 아 계약서 쓰는데 글 모르는 보세요. 그러면. 사기당하지. 그 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링컨 아버지가 글 몰라가지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고. 난똥 땅만 파면 된다. 그 링컨이 공부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이무시킬 거야. 너 나를 도와서 일이나 해. 그래서 가서 말이나 메기고 뭐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링컨은 싫다고. 난 가서 공부하겠다고 책 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 링컨을 못살게 그대잖아요 괴롭히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는 그걸 아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그래서 책을 계속 읽게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시내 나가가지고 그 자기 농, 농장 어떤 거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까막눈이라.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써줬으면 좋은 줄알아와서나뭐 계약 하나 했다고 링컨이 읽어보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다해버린 거야. 아버지한테 설명했죠.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때서 아버지가 어, 그러냐. 가가지고 그다 바로 바꾸고 나서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공부해라. 그날 이후로 공부하라고 했대잖아요. 우리가 왜 공부하죠?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뭔가 해결할 다, 방법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공부를 해도 알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공식을 아무리 외우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알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수학 공부 좀 잘하고 책좀잘 읽고 글좀잘 쓰면 다된줄 아는데 진짜 인생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인생 문제 오면 왜 서울대 그 좋은 대학 가 가지고 자살합니까? 그 좋은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카이스트 다니면서 죽습니까? 수학 공식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글은 누구보다 잘쓸 텐데 왜 죽어요? 인생 근본 문제를 아는 답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아멘이죠?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게 감이 없는 분들도 있죠. 다행히도 우리의 성도님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다알아들으시니까 우리 후대, 이 어린이날에 <laughs> 이 비밀을 알려주길 주 여러분 추권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창세전 이 사건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건의 해결책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한단 말이냐. 참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창세전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 고통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근본의 주범을 보지 않고 그 주범에게 이용당한 그 대리인을 쳐다보려고 하는 거야. 저,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꼬였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뭘본줄 아세요? 사울, 저 사람 왜 나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불쌍히 여겼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통곡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 같으면 춤을 추며 좋아했을지 몰라. 아 이거 잘됐다. 이 왼수 죽어서 잘됐다. 오늘 아주 먹었던 게 체중이 다 내려가네. 막이 이게 보통 사람들은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 불쌍하다 이거예요. 여러모로 불쌍한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몰라서 사용 이용당에다 평생 시달린 것쯤 불쌍하고 근데그답한번 알지 못하고 죽은 게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 부하가 사우랑 죽은 걸 자랑한다고 와가지고 장군님 사우랑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했더니 얘 예, 이놈아 저는 목을 잘라라 <laughs> 도리어 그걸 기쁘다고 와가지고 박수치고 자, 자랑했던 그 부하는 그날 죽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우랑 다윗이 볼때 이건 통곡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걸 뭘본거래요 근본의 문제의 배후의 주역이 누군지를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요 아이들이 크면서 자꾸 뭐 상처 받았다 우리고 뭐 누가 뭐 어떻다고 하고 부모님이 문제가 아무도 그 여러분 진짜요 이 영적 비밀 을 몰라주잖아요. 잘 키워놓고도 원망 듣습니다. 잘 키워놓고도, 열심히 키워놓고도, 아, 우리 엄마 누구보다 돈이 없다는 둥, 너는 우 좋은 거 사줘. 나는 안 좋은 거사준안 좋은 거 사줬다는 둥, 그걸 뭐라고 하냐? 헛된 소리라, 헛소리라는 거 헛소리. 모르면 그런 말을 한다니까, 그 모르면 그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결국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때라 탓을 하는 거죠 세상을 탓하면 상처 못 벗어납니다. 그대들이 평생을 탓하며 살게 만든다? 나는 가장 큰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본질을 알려주셔야 돼요 모든 인생 고통의 배후에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스 6장에 들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시선을 보이면 그날부터 실패하는 거야 왜 사람이 늘 울적하고 우울하냐? 난 사단의 존재 때문에 우울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난 사단 때문에 난 우울해요. 화가 나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게 때문에, 누구 때문에. <laughs> 참,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가 바로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종교가 무서운 점은요. 본질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메시지, 종교인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자꾸 행위에 관한 얘기하고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구한테 잘해주세요. 뭐 섬기세요. 양보하세요. 뭐, 뭐 친절하게 해세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그 얘기가 계속 강조되면서 뭐가 없어지죠? 영적 존재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무서움은 여기 있어요.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얘기 중에 틀린 건 없어요. 부모님을 잘 공대하세요. 뭐, 그럼 어떻게 좋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자녀에게 잘하세요. 뭐, 네, 어떻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점점 강조되다면 보 뭐를 못 보냐? 영적 실체를 못 보게 돼요. 종교인들은요, 영적 실체 아예 인정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영적 실체 인정했나요? 안 해요. 그들은 육신적인 관계, 육신적인 자세, 삶의 태도, 그사람의 인격, 양심 이 부분만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했지. 그게 종교의 위험이에요. 종교의 위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친척들이 다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보고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서 그냥 너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아버지 일하는 데 가서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이놈아. 그 얘기 했겠죠. 또 다른 서기관들은 뭐라겠어요?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을 쫓는다. 하, 이런 게다 종교적인 방식입니다. 무당들 그러잖아요. 큰 무당 불러서 아니 큰 귀신 불러서 악한 귀신 뭐 뭐라 이게 종교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전혀 답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사의 64장 6절, 착하면 사단이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것도요, 전부 다 이게 착각입니다. 사람이 막 착하고 바르게 살면 사단이 공격 안할거예요 사단은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구분 안 합니다.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쌓으면 이런 어떤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까라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 풍조를 우리는 따르는데 그 배우에는 공중건세가 잡고 있고. 그래서 피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장세기 3장 15절의 기입니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여 내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처음부터 약속한 거 뭐냐면 사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사단의 본질을 없애는 그 본질을 깨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부분에 눈이 열리냐면 영적 실체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 실체가 점점점 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안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리는 게 영적 실체에 대한 영. 그 부분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 깊었다. 깊은 신앙인이다. 내 믿음이 깊다. 그런 건 뭐예요? 어떤 사건을 볼때그 의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존재를 본면 만큼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낫다라는 건 뭐예요?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거지. 현상을 보면 신앙이 낮은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졌을 때 현상만 보고 얘기한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실체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깊이가 깊다라는 것은 그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이 명확한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놀랍죠?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 눈이 열릴 수 있다면 정말 놀랄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되냐?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영적 실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왜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으로 한지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왜? 나, 나는 내가 온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라 온 분이야. 그 힘을, 그걸 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본질을 깨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걸 믿기만 해도요. 그게 영적 원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이걸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일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이 신기하게도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럼 무슨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이건 하나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순간 인생의 모든 얽혔던 타래 같은 막 실타래가 묶여 있는 것 같은 이것이 풀려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었느니라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을 때, 어, 내가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거 어떻게 할수 있어? 그, 여러분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마치 보이지 않게 조용히 조용히 생명체가 씨를 갖다가 땅에다 뿌려놓고 놔두 보세요. 그래서 생명 있는 씨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은 것만 했어요 땅에다 넣고 흙만 덮어놓을 뿐인데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농부가 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시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는 순간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적으로 했다. 이 말은 뭐죠? 이거는 그냥 원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 예를 들면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건왜 그렇습니까? 그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콩 심은 데팥 나고 팥 심은 데콩 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믿냐? 뭘 기대하냐면요. 믿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다림밖에 없어요. 농부는 씨를 뿌려 놓고 하는 일은 딱 하나요. 예 기다리는 겁니다. 곡식이 맺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간 새가 와서 먹었거나 감물어서 그 씨를 죽이지 않도록 가끔 물 주고 가끔 새 쫓아 주고 그런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상상치 못한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과연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싸움의 여정인데 이 싸움은 어떤 면에 싸운다기 보다는 믿음으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막 에너지를 쏟고 막 힘을 가하고 그게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누리는 것이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은 우리가 더 긴장하기를 원하고 더 초조해지기를 원하고 다 우리가 뭔가 막 흥분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고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싸울 때그 옛날에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곤두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 네. 자기는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쏜다. 이 사람이 몸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사람들은 아 제가 링에서 과연 싸울 의지가 있나 할 정도로 가벼웠다.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다 빼고 다 그런데 한번툭 치는 게 이게 상대방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힘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진짜 알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언약 딱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해놓고 막 두려하고 워 초조하고 막죄아주야고막 소리 질러 이러면 사단이 아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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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이거 좀 불안하구나. 사단은요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 좋아 좋아. 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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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좀 부러질 때가 됐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싸움은 부드러워야 돼요. 기다림입니다. 언약 잡고 딱 의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예배를 막막막 막, 막 어금니를 물고 예배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 그래 맞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을 막을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5절 맞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싸우는 거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말과 불번거 도단상 쫙 했을 때 그 개하시라는 그 하인이 보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싸움을 개하시는 자기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뭐, 에이, 어떡합니까? 저 아랑 군대가 다 둘러싸는데 이걸 어떡하죠? 자기가 흥분하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잘 봐. 잘 봐.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아랑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변거가 도단성을 짓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으면 죽겠어 싸우는 거예요. 주님으로잖아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하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방법을 간단해요. 베드로스 5장 9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론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건 너희는 뭐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싸움의 가장, 가장 강력한 무게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뭐라고 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은 뭐죠? 내 불신앙이 틈이에요. 흔들리는 게 틈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니라. 혈과 육과의 마음을 두면 틈이 만들어지고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언양 딱 잡기를 주여는 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이, 승리, 이 싸움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가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이루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가네요. 해방하였음이라. 결론 끝났어요. 해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요 그런데요, 왜 저에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자꾸 문제라고 봐서 문제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 속에. 잘 보세요. 요셉, 다윗, 바울,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결론 냈어요 어디서 할수 있느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나요? 있었지요. 사울 왕한테 쫓기지요. 뭐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구걸하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문제는 많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시므이가 욕하고 끊임없는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뭐냐? 이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거기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결론 난, 영적으로 결론 났다면, 근원이 끝났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인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완벽한 주인임을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일은 억울하게 두명 쓰고 때로는 형들의 이유 없는 분노와 뭐 미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다윗이 거기 무너졌냐? 안 무너졌어요. 왜안 무너졌죠? 그 문제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속는 거거든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놓기 위해서 나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문제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 그게 속는 겁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은 영적 부임을 알도록 체험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은 사람이 한번 맛을 보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이 라디오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미국에서 오래전에 살때 영어를 이렇게 했대요. 영어를 잘 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외국인이 무슨 일을 왔더래. 그런데 갑자기 말이 확 트이더니 그러면서 어나다 잊어버린 줄 알더니 았 잊어버린 게 아니네. <laughs> 그래서 막 나오네. 단지 이제 옛날에 배운 언어라 사투리가 상대방이 막 웃더래서 외운 얘더니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쓰던 단어들만 쓴다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동안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있었구나. 한번 체험한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동차 운전 한번 제대로 하고 나서 한 30년 안 해보세요. 그러면 30년 후에 자동차 타면 운전 못할까요 할까요? 또 합니다. 한 번의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뭐예요? 말씀이 각인되게 해줘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에 미스바의 기도를 체험시켜줘라. 불레세지 탓이 아니고, 내가 문제다. 이거는요, 기도를 통해 나를 보게 한 거예요. 이거 한번 맛을 보게 해야 돼. 11기 하 6장 8절로 2절. 도단상의 영적 눈을 체험시켜 줘라.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보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를 한 번은 보게 만들어 줘라.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의 64장 6절로 12절. 성벽 위에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진짜 한 번은 체험하게. 그러면 그 깃발을 향해 만민이 모여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 비밀을 한 번은 맛보게 하라. 마가다라 방에서 있었던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맛보게 하는 그한 번의 경험이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평생의 인생의 망대가 되어서 시대 살리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영적 비밀을 정확히 깨달아 승리하는 시대의 저항을 막는 주역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